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아, 전문변호사 찾아야 되겠다 싶을 때 이때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송을 한번 끝나게 되면 항소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아,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그것이 결국 장애로 남게 됐을 때 장애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뭐 식물인간 사지마비 환자처럼 평생 불구의 상태로 남게 됐죠. 이런 경우에서 사실 이 장애 또 소송했을 때 신체 감정 이것이 모든 피해 보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했는데 장애가 평생 영구장애가 됐다. 평생 불구의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소송하자고 보험회사 합의를 할 때 있어서 장애란 것이 향후에 피해자 벌 수 있는 일시 수익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장애만큼에 대한 소득이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애가 중요한데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 치료받은 의사의 진단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 자문의사의 자문 결과로서 보통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보험사 관행인데 보험회사가 그냥 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면 되니까 합의돼서 서로 보험사죠 조율을 해서 장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가 결렬되고 소송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장애 신체 감정의 결과는 바로 보상금액하고 직결되고 이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종결되거나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피해자분들은 보험사하고 합의가 안 되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치료받은 의사가 끊어진 장애 진단 이 장애를 가지고 내가 영구장애 끊었다. 그럼 영구장애 끊었으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이 장애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요. 소송 중이란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참고 자료밖에 안 되는 거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 의사를 지정해서 그 감정 의사에서 감정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럼 결국 신체 감정의 결과에 의해서 모든 피해 보상 결정이 되는데 평생 불구의 상태로 일도 못하고 특히 가장인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데 다쳐가지고 영구장애 생긴 상태에서 일도 못한 상태에서 평생 그 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신체 감정의 결과가 모든 보상 피해보다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면 신체 감정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때 소송은 소송 대리인 누가 합니까? 결국 변호사가 하게 되는데 그냥 아는 지인 소개로 간다든지 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보통 인터넷에서 교통사고를 전문을 한다고 하는 이런 선전한 사무실에 가서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적어도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정이 어떤 것인지 또는 감정, 신체 감정이 감정에 촉탁됐다면 적어도 그 감정에 대한 정보 이 감정이가 유리한, 환자 측이 유리한 분인지 또는 불리한 분인지 또 감정병원이 어떤 것인지 또 이 감정에 대해서 적어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정보라든지 풍방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대처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 제대로 경험도 없다든지 또 이런 중대한 사건의 처리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무실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을 때 그 감정 결과가 1차 나오게 되면은 그 감정 결과가 1차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감정 의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감정 보완이나 사회적 신청하더라도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는 이 감정이 설령 불리하다 해서 재감정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대로 해서 모든 것이 판결로 끝나게 되고 판결 끝난 데 항소가 있으니까 항소 제대로 확인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항소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재감정 신청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소송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은 1차 감정 결과에 대해 모든 게 종료되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소송도 신중하게 생각이 되지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감정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유리한 것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준비할 것인지 감정 결과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감정과의 사회조회라든지 또는 의료 진료를 감정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정보라든지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결과를 잘 이끌어내야지만이 결국 그 장의 결과로서 판결 금액도 유리하게 되고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사무실을 의뢰를 해가지고 일을 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아, 전문 변호사 찾아야 되겠다 싶을 때 이때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송을 한번 끝나게 되면 항소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에서 중상의 사건, 특히 장애가 영구적 예상이 되는 사건이라는 신문인가 사지마의 환자 같은 중대 사고들은 반드시 소송 전에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반드시 상담을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선택해야지만이 피해자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적어도 후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아서 이 보상으로서 앞으로 삶과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면서도 이것이 여러 번 걸쳐서 유튜브로 촬영했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강조한 뜻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희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